네, 오늘 키움 모닝노트 서상혁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장은 금요일에 뭐 낙폭 만회해서 마무리하는 정도였어요. 낙폭 좀 줄여서 마무리하는 정도. 뉴욕장은 반등을 뭐 힘으로 보면 꽤 세게 했더라고요. 뒤집기 성공한 종목들도. 거예요? 거의 뭐 저점 대비 2% 3% 가까이 돌파한 그렇죠. 거니까요. 대부분 또 많이 빠졌던 것들 많이 올랐고 이유 뭐였는지 좀 볼까요? 뭐 이유 있겠습니까? 그냥, 금리였죠. 그렇죠. 일단 장 초반만 하더라도 고용 지표가 잘 나왔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고요. 그러면서 상승 출발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경제 정상화 이슈로 사람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야, 이제 완전히 살아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딱 올랐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국채금리. 네. 이게 1.626. 그러니까 튀었어요. 올해 들어서 거의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쭉 밀려가지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1% 넘게 빠졌고요. 나스닥 2% 넘게 빠졌죠. 1%. 그랬나요? 네. 장중 저점이 보니까는 뭐 오전에. 예, 알았어요. 그렇다고 네. 합니다. 네. 그렇게 빠졌는데 일단 예전에 보잉하고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하는 거 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그 에어버스 보조금 관련돼가지고 WTO에 제소를 해서 거기 WTO는 미국에 손을 들어줬고 그것 때문에 그 관세 부과하고 난리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미국과 EU 간의 무역 분쟁. 근데 이거를 바이든하고 EU 집행위원장하고 투닥투닥 얘기해서 이걸 연기를 시킵니다. 연기를 시키면서 이제 미국하고 EU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상당 부분 완화가 됐고요. 또 하나는 국채 금리 자체가 상승을 하다가 이때부터 상승폭을 줄여나가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쭉 끌어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상승을 했는데 종목별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그 전에 이제 미국의 고용 보고서부터 네. 일단 고용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에 16만 6천 건에서 37만 9천 건으로 급증을 했고요. 사실은 한 18만 건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달 수치도 거의 한 5만 건 정도를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업률은 6.2%로 나왔고, 이제 주목할 부분은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제조업 생산 고용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지난달에 마이너스 1.4, 1만 4천 건 감소했었는데, 2만 1천 건 늘어났고, 이 건설 쪽이 6만 1천 건이 줄었는데, 이거야 뭐, 텍사스를 비롯해서 겨울 폭풍,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있었고요. 멈췄으니까. 네. 이거 여기가 이제 화두가 됐죠. 서비스 쪽. 이게 백신 접종 속도 자체가 빨라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놀러 다니고 하니까 당연히 그쪽이 실업이 급격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원래 서비스업 쪽이 10만 건이었었는데 51만 건. 그러면서 이제 장이 좋아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채금리가 올랐는데 문제는 이거죠. 일단은 이제 그 고용 참여율 있지 않습니까? 네. 고용 참여율 자체가 57.6%. 근데 이게 지난 4월 달에 51.3%에서 크게 증가를 하긴 했어요. 근데 작년 2월 달에 기준으로 보면 61.1%니까 고용 참여율이 낮아요. 고용이 완전히 좋아졌다라고 하기보다는 뭐 일시적인 사람들이 고용을 안, 그 참여를 안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좋아졌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구하고 이제 고용 비율 자체도 여전히 낮은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연준이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고용 속도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지연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화두가 되고요. 그러면서 국채 금리 자체가 낮아지기 시작. 그러면서 시장 자체는 급등을 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좋아졌냐면 당연히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좀 보였고요. 재밌는 거는 애플이 장중에 마이너스 2%. 근데 플러스 1%로 바뀌었고, 아마존이 3%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 0.77%. 재밌는 거는 테슬라. 테슬라는 마이너스 13%에서 마이너스 3%로 끝났고요. 600달러도 깨진 거죠? 네. 근데 이제 597달러로 끝나긴 했는데, 보시면, 그 미국의 이제 테슬라 TSLA가 보면 장중에 보면
539달러까지 빠졌었어요. 쭉 올리긴 했어요. 그러면서 저점 대비 10%가 올랐어요. 또 하나는 니오. 니오 같은 경우도 보면 마이너스 18%. 폭락을 했죠. 네. 그랬는데 마이너스 3%. 그러니까 태양광, 그다음에 전기차, 뭐 이런 그다음에 뭐 저쪽 대마초 뭐 이런 테마 관련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폭락을 했다가 대부분 다 뒤틀렸어요. 금리가 안정을 찾다 보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애플이라든지 이렇게 애플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13까지 갔다가 뭐 플러스로 바뀌었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강세를 좀 보인 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국채 금리가 이제 안정을 찾다 보니까 시장은 좀 강세를 좀 보였던 거. 그러니까 경계 지표를 보는 이제 그 펀더멘탈리스트들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유를 찾지만 차트를 보는 테크니션들은 아 그냥 반등할 때서 반등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 반등의 어떤 저기 그 테두리 내에서 시장을 이해할 수도 있겠더라. 근데 어차피 뭐 기술적 반등이야 기술적 분석이야 심리적인 지표잖아요.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그 심리에 의해서 그냥 올라가니까 이제 후행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거고 일단 또 하나가 그 우리한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좋은 거는 WDC 그러니까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가 네. 뭐 한 1% 정도 빠졌다가 9%까지 올라가고 7% 넘게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거 마이너스 1%였다가 플러스 5%.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골드만삭스가 웨스턴 디지털에 대해서 투자 의견하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해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에 대해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하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공급은 감소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그 디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 같은 것들이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형성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여기에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ETF 같은 경우도 보면 장중에 마이너스 2.47%까지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튀어버리니까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나왔다가 대체적으로 마이크론하고 웨스턴 디지털에 대한 호재성 재료 그 다음에 금리가 안정을 찾다 보니까 3%가 올랐어요. 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건 ETF니까 3% 올라갔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는 3.15% 상승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 보면 그 우리나라 지수 ETF 같은 경우도 보면 이거 장중에 보면 마이너스 0.22에서 지금 플러스 1.67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마이너스 한 0.5% 정도 빠졌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뭐 그 달러가 강세를 좀 보였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좀 줄어들 수가 있어서 1에서 1.5% 정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반도체 업종, 전기차 그러니까 그 2차 전지 ETF 같은 경우도 보면 장중에 마이너스 3% 빠졌다가 플러스 3%로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렇게 전기차, 2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였던 점을 생각을 하면 대부분 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대형주 중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는 양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호적인 환경이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양책 상원 통과한 건 작년이었나요? 장후에 나왔고요. 주말에 이제 나왔는데 이제 지난번 하원에서 통과시킨 것 중에 그 최저임금 네네. 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뺐고 그 다음에 추가 실업급여 이게 400달러였었는데 이걸 300달러로 줄이고요. 그 다음에 1400달러 일시적으로 더 지급하는 거. 부분들에 네. 대해서 그 한도 자체를 좀 낮췄고요. 1300달러인가 그 연봉 대상자의 연봉 기준 예, 연봉이 좀 줄고 이런 수정이 됐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해서 이제 하원으로 다시 넘어갔고요. 하원에서는 이제 화요일 날 이번 주에요. 예, 화요일 날 통과를 시킬 거고 통과시키자마자 바이든은 여기 서명을 할 건데 이것까지는 좋아요. 통과됐고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돈 받고 오면 미국 시장 쪽으로의 그 뭐 자금 유입은 뭐 당연히 되겠죠. 자금 유입이 되면서 미국 시장의 활성화가 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 날, 리커창 총리 자체도
그 유동성 급소와 관련돼 가지고는 한 발 물러섰어요. 왜냐하면 금융시장이 너무 흔들려 버리니까 일단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강도 높은 규제를 하겠지만 유동성 흡수에 관련돼서는 살짝 한 발 물렀으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반등을 준 거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억눌렀던 부분들은 없어요. 대신에 이제 이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그냥 당론대로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공화당과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이게 통화가 돼야 되면 되게 되면 향후에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서로 싸움을 한 상태에서 공화당은 다 반대를 했거든요. 한 명은 이제 뭐 개인적인 일 때문에 참가를 안 했고 네. 이런 상태라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돼버리면 향후에 나올 이슈들이 없어요. 정치 불확실성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고요. 다음에 이제 좀 2분기 넘어가게 되면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가 있고. 근데 이번에 부양책 통과돼서 이제 지급이 되더라 손치더라도 다음에 또 이제 경기가 안 살아나면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때는 이제 좀 문제가 좀 있죠. 이제 네. 통과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 뉴스가 실현화돼 버렸다는 점이 또 동력을 또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달러가 인덱스가 굉장히 세게 움직이는데. 그렇죠.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그냥 별거 없습니다. 작년에 위안화가 강세를 보였던 요인은 위안화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를 보였던 요인 자체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확 올라가니까 미국에 대비해서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위안화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원화도 강세를 보였었는데 지금 이제 중국의 경제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돼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 자체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분기 GDP 성장률 자체만 하더라도 애틀랜타 연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종합을 해보면 한 8에서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경제 속도 자체가 상당히 개선되다 보니까 미국의 달러가 강세를 좀 보이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조금은 부담을 줄 수 있는 네, 뭐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스탠스가 좀 매도 쪽으로 치우치고 하는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있는 거죠. 네, 그것도 좀 있고 지금 현재 경제 정상화 속도 자체가 빨라지게 되면 결국 그 다음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있을 필요가 없죠. 네, 그게 좀 있고 그다음에 이번 주 전체적으로 보면 네. 결국 국채 금리예요. 근데 이제 물가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중국과 미국의 네. 물가 지표들이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2 통화정책회의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그 FMC에서 SLR, 그러니까 비율, 레버리지 비율 자체를 그 조정하는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3월 말이 이제 만료인데 이거를 연장을 않게 되면 그 은행권들 있지 않습니까? 보험과 은행 쪽에서는 국채를 매각을 할 수가 있어요. 국채를 매도를 하게 되면 국채금리가 튀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BIS 비율 맞추고 뭐 이런 것들을 예전에 이제 그 팬데믹 때 좀 금융 완화시켰던 정책이 종료가 되는 게 3월 말인데 이거를 연장을 만약에 FMC에서 안 해줘 버리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국채 금리가 튀는 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챙겨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전체적으로 보면 호재성 재료가 상당히 많은 가운데 국채 금리의 변동성 자체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상승폭과 하락폭이 큰 지난주처럼 이제 그 흐름 속에서 상승세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걱정되는 게 현재 지금 그 미국의 10년 국채가 1.598이란 말이에요. 네. 1.598이면 뭐 1.6 가는 거야 뭐 저 바람만 훅 불면 올라갈 수 있는 건데 네. 네, 그렇군요. 그 이번 주에 10년물, 30년물 입찰도 있는데요. 원래 7년물 같은 경우는 뭐 입찰을 잘 안 해요. 근데 네. 이제 10년물, 30년물 같은 경우는 입찰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처럼 만약에 입찰 수요 자체가 7년물 때처럼 만약에 이제 줄여버리면 이제 그게 이제 1.7, 1.8 가는 건 이유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주 봐야 되는 거는 물가 지표. 그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채 입찰. 네. 그다음에 연준이야 뭐 어차피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라서 아무 말도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키움 모닝노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서상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을 유의하세요.